저희 뉴스8 라이브에서는 어제 채널A가 단독 입수한 지난 2015년 2월 6일 3시 10분, 이 40분 동안의 대화 녹취록 공개를 했었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과 그리고 또 유모 사업개발 본부장 이 두 사람 간의 대화, 40분간의 대화 중 일부만 저희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날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을 저희가 재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성 당시 이 사장은요, 부하 직원인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기 개발 본부장이 사표를 써달라고 대놓고 종용을 하자 과연 이게 누구 뜻이냐라고 따져 물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유동규를 하면 만났고 그거 써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건? 당신 목적이 그건 것 같아. 예, 그건 아무것도 아니오. 써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거 써주십니까? 쓰세요. 내가 써서 줘도 시장한테 갖다 써서 주지 당신한테는 못 주겠다는 말. 시장한테 갖다 주면 시장한테. 아, 당신한테 이제 떠다니는 거야? 그러고 있지, 진짜 양쪽 다. 그래? 정 실장도 그러고 유동규도 그래. 그러고. 아니 당신 말이 왔다 갔다거든. 정이라고 그랬다, 유라고 그랬다. 정도 그리고 요 양쪽 다 했다니까요. 알았어, 야, 그래 알았어. 내주에 내가 저 해줄게. 아니, 오늘 아니면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다 박살 나. 아주 꼴이 꼴이 아닌데. 뭔 꼴이 꼴이 아니게 돼. 그게 뭔데? 그게 뭐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뭐가 그렇게 그냥 주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시 제가 살 붙여볼까요? 오늘 해야 됩니다. 당신이 어떤 오달 받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어. 사장님 이분이나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여기 상황이 그런 상황이 이런.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아니야, 알아서 안 된다니. 된다. 알아서 이따 보자. 이따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늘 자, 내용을 들어보면 제일 먼저 이상한 점은 이겁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에게 가서 빨리 사표 내놔라.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하극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거기에다가 이 날짜를 저희가 주교시했습니다. 2월 6일, 2015년 2월 6일. 이날이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설립된 날이었고 그래서 이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이 사표 종용이 뭔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점들이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날짜는 저 2015년 2월 6일이고 저 날에 유한기 그 본부장이 세 번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에 결국은 받아내요. 사직서를. 본인이 사표 안 받아오면 박살난다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이날이 화천대유가 설립이 됩니다. 이제 등기도 내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 민간 합동 그 공모에 화천대유가 응하겠다라는 그 성남의 뜰 주주로 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날 왜 그러면 굳이 이 황 사장을 내보냈어야 하느냐? 그러면 황무성 이 개발 저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이전에 1월 달에 이미 황 사장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는 본인의 뜻이 드러났었어요. 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뭐였냐면은 수익을 성남시가 도시공사가 많이 가져오는 절반의 그 소유 그 지분에 따라서 가져오는 그 방식으로 서로 개발하는 걸로 이미 뜻을 내놨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지금 남욱 변호사가 저 유동규랑 2009년에서 11년에 서로 얘기했던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이 유동규가 원했던 거는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수익을 성남시에서 몇천 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너네가 다 가져가라는 구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림돌이 누가 있는 거예요? 황무성 사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이 그 건설업계 35년에 몸담은 건설 전문가였다고 예. 지금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 걸림돌을 내보내기 아하. 위해서 이 황 사장을 추천해 준 사람이 이 유한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한기를 통해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기 본부장은 일단 중간에서 사표를 받아오라고 아마 지시를 받은 사람이다.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녹취록에 언급된 그러니까 사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람을 유한기 본부장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정 실장 그리고 유동규. 그런데 이 황무성 사장도 그 두 사람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진상이 아, 정 실장이 정진석 이 성남 정진상 죄송합니다. 예. 정진상 실장이 지금 성남의 정책 실장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해도 과언이 아닌 인물입니다. 네. 이재명 캠프의 지금 부실장을 맡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정진상 당시에 정책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이걸 또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유동규 본부장이 실세처럼 보여요.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느껴지죠. 네, 이게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기 전부터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시개발공사 만드는 과정을 주도하고 또 외부 인사잖아요. 두 명 다 지금 언급된 유 전 본부장이라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황 사장 두 명 다 외부에서 지금 영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주도한 사람한테 힘이 막강한 게 실려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유동규 본부장이 맡았었기 때문에 힘이 자연스럽게 실린 것인지 이건 좀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사장이 사퇴 압박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하필 왜 그 시점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